2번 국공포로 2차 소송은 다섯 분의 타이북 국공포로 어르신들이 제기를 하셨습니다. 이 가운데 세 분은 몸이 좋지 않으시고 특히 허리를 잘 못 쓰셔서 못 나오시고 현재 이 자리에는 두 분의 어르신이 나와 계십니다. 제 바로 왼쪽에 계신 어르신은 한국에 오신 국공포로 어르신 가운데 가장 연세가 많으신 이 어르신입니다. 제가 성함은 익명으로 하겠습니다. 현재 98세시고요. 국군 창설 멤버로 계시다가 6.25 때 참전을 해서 돌아오신 탈북해 오신 그런 분이십니다. 현재 귀가 안 들리십니다. 그래서 질문을 해도 질문을 못 알아들으시고 말씀도 조금 어려우셔서 그 옆에 계신 유영복 어르신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영복 어르신은 운명의 두 날이라고 하는 책을 쓰신 분이십니다. 이분은 중학교 때 6.25가 나서 미처 피난을 못한 사이에 북한군이 서울을 덮쳤고 그때 중학생이던 유영복 어르신은 강제로 의용군으로 끌려서 가셔서 북한 인민군으로 참전을 하게 됩니다. 그랬다가 이제 우리 포로수용소로 가시게 되고 그 다음에 방공포로 석방 때 나오셨을 때 아버님이 국가에 충성을 끝까지 다해라 라고 하시는 말씀을 듣고 바로 다시 국군으로 참전을 하시게 됐다가 정전협정일 직전에 인민군의 포로가 되는 이런 운명을 겪게 되십니다. 그 내용을 운명의 두 날이라는 책으로 발간을 하시기도 했는데 오늘 유영복 어르신께서 이 소송에 참여하시게 된 계기와 그 다음에 지금의 심정을 잠깐 말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 안녕하십니까. 유영복입니다. 저는 6.25 전쟁 막바지인 1953년 6월 10일에 강원도 군마전투에 참가했습니다. 전투에서 중공군과 전투하다가 돌아와서 한국에 와서 47년간을 있다가 2000년도 바로 엊그제만 20년이 됩니다. 20년 전에 제가 대학교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북한에 억류된 국군포로가 적군만 아니라 여러 분이 있었는데 그분들에 대한 학대와 탄압이 얼마나 심했다는 건 제가 와서 많이 증언도 하고 대전도 했지만은 이렇게 정말 국가가 국군 보로에 대한 그런 억울한 사정을 알고 김정은이 오고 소송을 해서 손해배상을 받는다는 이런 소송이 있으리라는 저는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북한이기 때문에 과연 그러나 이거는 저 우사장님이 비롯한 이런 변호사님이 비롯한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들의 그 국군 보로를 지난 날 아픔을 용인하고 많이 복종해서 이번에 이런 소송까지 해서 승소했다는 것은 정말 너무나도 감사하고 정말 운이 넘치는 감사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지난날 우리 국군 포로들이 북한에서 당한 억울한 생활에 대해서는 뭐 많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약하고 어쨌든 이번에 이런 그런 대한민국 법원이 국군 포로에 대한 이런 아픔을 인정하고 손해배상을 할 수 있게끔 그래서 판결해줬다는 그 의의가 저는 대단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소송은 국군포로 송환위원회가 주축이 돼서 물망초 안에 있는 기관입니다. 국군포로 송환위원회가 주축이 돼서 4년 전에 횟수로 하면 5년 전이 되겠습니다. 5년 전에 제기한 소송이 지난 7월 7일 날 첫 번째 판결이 났고 이번에 두 번째 소송이 되는데 이번 소송의 의미에 대해서 현재 국군포로 송환 위원장을 맡고 계신 정수한 울산대 교수 예비역 장성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국군포로 송환위원회 위원장 정수한 울산대 교수입니다. 지난 7월 7일 날 우리 탈북해서 두 분의 국군포로 어르신
김정은과 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상대로 해서 예, 승소를 했었죠. 예, 그 이후에 또 박덕분의 예, 그 북구포로 어르신들께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김덕수의 두고 계신 박태현 의사장님과 그리고 박태현 우리 김현도로 선생님을 비롯해서 총 여섯 분의 변호사님들께서 아주 헌신적으로 우리 북구포로의 어떤 위로를 드리고 또 김정은과 북한의 책임을 묻는 예, 그런 소통을 기회한 것이죠.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소송에서 승소를 했지만 이번에도 예, 반드시 승소를 해서 그동안 강제로 억류하고 그리고 온갖 차별과 학대 예, 인권을 무시하는 그런 악행들에 대해서 반드시 우리 대한민국 법정에서 책임을 묻고 그에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여기 나와 계신 여러 기자분들, 예, 언론인분들 그리고 우리 많은 국민들의 예,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기자분들께서 가장 관심이 많으실 부분은 지난 7월 7일에 승소한 사건이 현재 현금으로 어르신들에게 전달이 되었는가, 다시 말씀드리면 그 재판의 결과가 집행이 되었는가 하는 점이 가장 궁금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물망초 변호인단을 맡고 계시는 엄태섭 변호사님께서 그간의 과정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엄태섭 변호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물망초 엄태섭 변호사입니다.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지난 판결 승소 이후에 실제로 그 판결문을 집행 권원으로 한 그 추심 압류 및 추심 절차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추심의 대상이 되는 북한 측의 재산은 앞서 많은 언론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지금 그 국내에서 국내 각 방송사 언론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조선중앙TV에 제출해야 할 그 저작권료, 방송 송수신료 등을 지금 현재 국내에 있는 법인 중에 남북경제문화협력교류재단에서 그 매년 그 국내에 있는 각 언론사로부터 거둔 그 북한에 보낼 그 돈을 현재 서울 동부지방법원에 공탁되어 있는 금원에다가 금원의 공탁금 출금 청구권에 압류 그리고 추심을 진행을 하였고요. 그리고 최초에는 피공탁자가 피고 명의로, 그러니까 지난 판결문의 피고는 피고 1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고요. 피고 2가 김정은인데 그 피고 명의로 된 공탁금 출금 청구권이라고 한다면 저희가 대한민국을 제3채무자로 한 압류 및 추심 명령이 가능한데요. 그런데 실제로 확인을 해보니 피공탁자가 이런 독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든가 김정은으로 되어 있지 않고 정문협 남북경제문화협력교류재단이 피공탁자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서울 동부지방법원에 공탁되어 있는 그 공탁금 출금 청구권에다가는 직접 압류 및 추심 명령을 진행을 할 수 없고 그 제3채무자인 경문협, 즉 경문협이 채무자 그리고 북한 정권이 채권자인 그 채권에다가 저희가 압류 및 추심을 하기 위해서 최초에는 경문협 측에다가 해당 금원을 이번 수소금을 요청을 했으나 그것이 거부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정문협을 피고로 한 압류 및 추심금 청구 소송을 현재 준비 중에 있고 향후에 정문협이 북한에다가 주어야 할 채무가 있다. 다시 말하면 북한이 정문협으로부터 받아야 할 채권이 있다라는 점을 입증을 하여서 추심금 청구 소송을 순서로 이끌고 그리고 지난 판결문의 의미가 해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추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임종석 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그쪽이 이제 북한에 보낼 우리 저작권 사용료가 한 20억 원 있는데 그것을 경문협 쪽에서 내줄 수 없다고 거절을 했습니다. 즉시 항고를 하면서 거절을 해서 아마 다음 이달 말쯤 되면 그 경문협한테 돈을 내주라 라고 하는 재판이 시작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재판부가 지정이 돼서 재판이 시작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저희는 국제규범에 따라서 그리고 채권자가 북한이고 북한은 고수령인 김정은이 책임을 지고 있는 통치자이기 때문에 어르신들께 반드시 그 금원이 돌아가리라 생각을 합니다. 하루하루 날짜가 지난 때마다 이자가 붙어서 현재 2,100만 원 지급하라고 했지만 어르신에 따라서 한 분은 5천만 원이 넘는 금원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반드시 정의를 실현하고 북한의 불법 행위가 법원에서 대한민국 법정에서 인정된 만큼 대한민국 사법부의 판결의 힘을 저희가 보여줄 것입니다. 그리고 제 2차 소송도 저희가 사실은 좀 덧붙일 이론들도 많고 하지만 대한민국 법정이 인정한 법리를 그대로 원용을 해서 2차 소송에도 적용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르신들 연세가 90세가 넘습니다. 지금 이혼한 어르신 98세십니다. 이 어르신들이 한 분이라도 더 생존해 계실 때 이분들의 명예를 회복해드리고 정신적인 위자료를 대한민국 사법부가 북한 당국으로부터 집행을 해서 돌려드리는 그런 역사적인 일을 저희 물망초가 해내겠습니다. 비가 내리는데 협조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성원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저희 응원해 주시는 여러분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